네, 안녕하세요. 그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이제 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한국어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거는 이제 무비 리뷰라고 해서 라고 하는 어떤 코너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이제 무비 리뷰를 하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여담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여담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해야 될 무비에 대한 리뷰 이것이 이제 또뭐 짧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녹음이 길어진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났길래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나의 코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니언 첫 번째 그 녹음은 녹 주제 소재는 그뭐 이렇게 그뭐 객관적인 어드바이스 조언은 아니고 이제 객관적인 뭐 조언 이런 거는 그첫 번째 시간은 이제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조언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아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조언 미국 이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미국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간에 뭐 어떻든지 간에 이제 미국 와서 사는 사람들 물론 그 조언 잠깐 말씀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조언이에요. 그뭐 객관적인 그 인포메이션 이런 거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객관적인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런데 이제 첨부를 해서 어떤 그 익스트라 어떤 인포메이션의 조언을 첨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특이한 조금 이렇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얘기가 돼야지 좀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민자들의 이민 그 조언 이민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걸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해 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까 했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두 번째 시간도 밀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밀린 하나의 소재인데 그게 하나의 그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음식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것도 그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내가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서 정보 이런 걸 얻어갖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알아서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를 말씀드려요.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좀 사무치게 느낀 그런 점, 미국 이 점은 다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좀 보편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뭐를 경험한 바라든지 느낀 바하고 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어떤 균형을 잡는 데좀 일조를 간다거나 다소 다른 관점에서 그 같은 소리를 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올리는 건데 이제 음식 문제 그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우선 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적인 이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 가장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바다랑 가까운 그런 곳에서는 이제 뭐 어류 이런 게 이제 풍부해질 거고 내륙에 갈수록 뭐 그런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고기 이런 거를 내륙에서 많이 먹을 리는 없고 전통적으로 지금이야 이제 유통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다에 가까운 사람 사는 사람들이 뭐 물고기 생선을 안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이렇게 산업화된 나라는 이제 수산물이 발달하고 뭐 이제 몽골처럼 이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뭐 고기라든지 뭐 우유제품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이런 곳에서는 또 곡물 뭐 이런 것이 좀그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그 춥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어떤 작물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아일랜드 이런 데는 막 감자랑 뭐 이렇게 그 고기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음식물이 보편화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이런 거는 어차피 굉장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것, 운명적인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음식에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그런 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런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음식에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는 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먹을 것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입맛에 그런 것이 맞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음식물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어떤 그 이상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션드 됐다, 조건화된 거다 자기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왔던 음식이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을 느끼게 버리고 그 이상의 어떤 내셔널리즘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애국심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애국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자문화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 그런 것이 이제 투영이 된다는 거 자기 음식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조금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 물론 어떤 나라 음식은 약간 더 건강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중해에 나는 이렇게 풍부한 야채를 먹은 지중해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그래서 북쪽 독일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를 많이 먹고 감자만 먹다 보니까 그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 조리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의 음식이라든지 그나마 그 나름의 맛이 있고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의할 수도 없을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음식이 더 맛있느냐, 프랑스 음식이 맛있느냐, 멕시코 음식이 맛있느냐, 터키 음식이 맛있느냐, 인도 음식이 그 나름대로의 다 장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그리고 또그 나라에 살아서 계속 그런 음식을 먹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음식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투영을 하는 것은 좀 올바른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한국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밥을 좋아한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그런 음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음식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속박일 수도 있어요. 속박이. 그런 것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올바르다, 틀리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다. 뭐 거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다. 거의 운명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운명적인 거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거나 우리가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한 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을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소박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약간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걸 옮겨서 삶을 개척을 하고 싶다라든지 약간 세계인이 되고 싶다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거를 더 넓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자기가 계속 먹어왔었던 음식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경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더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뭐 해요. 그래가지고 잘 꾸려 나간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지금 유학을 해서 예를 들어 대학원 그 유학을 결심을 해서 원서를 냈더니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코넬 대학에서 억셉턴스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에서 억셉턴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다. 또뭐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미국에서 뭐 레스토랑을 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된다. 비즈니스가 히트를 쳐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뭐 이렇게 애를 위해서 뭐 이게 그 교육 이민을 갔는데 애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제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참 미국 음식이라든지 그 음식이 잘안 맞아 가지고 자꾸 그것이 하나 걸림돌이 된다 자기 생활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애국심도 모두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적 예를 들어서 계속 먹어오던 어떤 음식 그걸 못 먹고 새로운 음식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걸림돌이 돼서 그 새로운 생활에 마이너스 문화 적용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것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그 자기 나라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애국심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걸림돌로 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는 한국 음식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자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컨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적응된 그 음식은 자기의 세컨드 페이보리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음식을 계속 먹어와서 한국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 새활만큼 똑같은 음식을 또 먹으면 그것에 애착이 간다라고 하는 입맛이 그쪽으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more or less라 그랬어요. 100%가 아니라 more or less.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적응을 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냐. 먹었던 음식 그건 아니고 가끔가다 그런 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한국 식당에 가서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 이것도 안 되는 거고. 한국 그 슈퍼라든지 한국 음식을 파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동네 뭐 LA나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이런 경우에는 뭐 금방 있겠지만은 다른 데는 한국 재료 이런 걸 사려면 조금 이렇게 롱 트립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라스크루세스인데 라스크루세스는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가게도 없고 레스토랑 없었어요. 지금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엘파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복 이렇게 가는 데한 50분 정도 걸려요. 50분이요. 근데 지금 맨날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름값도 드는 것이고 뭐 시간도 절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당히 가서 적당히 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미국 음식은 전혀 적응이 안 된다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마이너스 적응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들고 시간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좀그 물론 이런 거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국 땅에서 김치만 먹다 보니까 김치 냄새를 풍기면서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 사람을 만나면은 카레 냄새가 나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나는 꼭 나쁘다에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김치 냄새라든지 그런 그좀 불쾌하게 느끼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김치 냄새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을 그런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국 사람 앞에서 조금 이렇게 거북스러운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거는 남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치를 자꾸 먹다 보면은 또 그런 냄새가 풍길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그 예전에 그 뉴욕에 있을 때그 한국 음식을 별로 안 먹어서 저는 원래 그 밖에 나가면은 그 현지 음식에 잘 적응이 되는 사람이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꼭 억지로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저 기회가 있으면 먹기도 하지만 뭐 굳이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안 먹게 되는데 계속 안 먹다 보니까 그 제가 같이 살던 그 집주인이 이제 델리가닐리라는 유고슬라비아계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자꾸 이렇게 갔었어요. 이렇게 아티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두 번인가 가서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한국 음식을 이렇게 김치 이런 걸잘 이렇게 냉장에 놓고 잘 먹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나는 안먹 거의 1년 정도를 안 먹고 있고 그 사람이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김치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것이 적응이 돼잘안 나는데 전혀 안 먹다가 그 냄새를 맡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그 현지에 썩,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는 음식 재료든지, 그 요리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자국의 음식을 자꾸 먹고 그것을 몸에 배다 보면 현지인에게 다소 불쾌감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배려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마이너스,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 그 자기의 현지 생활하는데 마이너스분이 안 되게끔 이제 자국의 음식을 적당히 먹기도 하고 또 적당히 또그 문화의 음식을 적응을 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이제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한국 음식이 이제 특이하다 보니까 그 세계적 차원에서 또 그런 음식에 적응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그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음식이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학생 뭐 유학 온 학생이라는 이민 온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나 다 좋은데 음식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이제 잡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가끔 가다가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드밴스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가, 어떤 플러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적응이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 음식을 이제 그 별로 이렇게 좋아해질 수가 없다. 미국 음식은 그리고 한국 음식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좋아해질 수가 없다라고 좋아할 수 없고도 결국은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음식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분법이 있어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분법. 에 첨가를 해서 어떤 이분법이 또 생기냐면은 이게 있어요. 한국 음식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information. 근데 미국 음식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음식도 우리가 몸이 이런 컨디션일 때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이 조금 이렇게 지겹다 보면은 저런 음식을 먹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얼렌지를 가거든요. 하루하루.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인데, 우리 그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예? 하다가 이제 딱 12시가 되면은, 예, 이제 밥 먹으러 나갑시다 해가지고 그 부서 그 팀원들끼리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항상 뭐예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우리가 항상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미국 사람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레파토리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이런 얘기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도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점심이 되면은 오늘은 미국 음식들 중에서 자기 컨디션이라든지 어제는 어떤 것을 먹었고 오늘 아침 어떤 것을 먹었고 날씨는 어떻고 덥고 습기 차고 춥고 이런 것에 따라서 오늘 점심은 뭐를 먹을까 이런 고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뭐냐면, 미국 사람은 꼭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 음식을 좋아할 수 없다, 좋아하지 않는다, 플러스 해서 미국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그러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적고, 뭐, 자기의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기후라든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막, 메뉴를. 그렇기 때문에 잘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미국 음식이 원래 기름지고 뭐 한국 음식이랑 많이 틀리죠.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안 맞는다라고. 난 그거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모든 걸100%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추가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 죄질 수 없다. 틀리다라는 거 빼고 먹을 줄 모른다는 그런 선택을 할수 없다는 거. 어레인지를 할수 없고 그것을 영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안 맞고 몸에 안 맞게 되고 거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그게 무슨 미국 음식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오늘은 뭐 먹을까? 짱깨집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회사 다닐 때 팀원들끼리. 가족 가가지고 뭐, 또 짱깨집 갔어요. 중국 음식 갔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만 먹어요? 거기서 또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면으로 먹을까? 밥으로 먹을까? 또 뭐, 이렇게, 볶음밥 먹을까? 그것도 굉장히 틀리거든요. 짜장면이랑 짬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짜장면이 땡길 때가 있고, 짬뽕이 땡길 때가 있고, 또, 물 들어있는 면을 먹을까라고 해도, 오늘은 좀 담백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기스면이라든지 울면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오늘 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싶다라고, 이열치열이라고, 그러면 짬뽕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면을 먹고 싶지 않아. 네? 오늘은 좀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또 볶음밥. 볶음밥뿐만 아니라 뭐 잡탕밥, 무슨 밥,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리다라고 하는 게 먹는 게.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집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미국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 음식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의 레파토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미국에서 뭐를 먹을까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메리칸 아메리카를 먹을 것인가, 차이니즈 아메리카를 먹을 것인가, 멕시칸 아메리카를 먹을 것인가, 필리핀 아메리카를 먹을 것인가. 그렇게 좀 레파토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넓히고 그다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멕시칸 아메리칸 레스토랑에 갔다. 거기에 가서도 레파토리를 또 넓혀야 돼요. 뭘 먹을 것인가, 오늘은 뭐가 땡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TGI 프라이데이를 갔다. 거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메뉴가. 좀 담백한 메뉴도 있고 굉장히 의리징한 메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레파토리를 굉장히 늘리고 레스토랑의 그 어떤 종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파토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은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어떤 상황에서 이거 먹으니까 거북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먹으니까 괜찮았고라고 하는 거는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미국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당에도 가보고, 저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냐면은, 미국 레스토랑 가면 하나밖에 모를 때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만 계속 먹는다라고 하는 거. 딴 미국 사람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있는데 햄버거 먹고 있어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 와도 딱 보세요. 미국 사람들 자기가 먹어본 레파토리라는 게두 개,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걔네들은 딱 오면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 가서 한국 식당 갔을 경우 하나나 두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냐면 타이어드 코리안 푸드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조차도 타이어드 코리안 푸드 해가지고 미국 현지 음식에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는 초반 1년, 6개월은 다양한 식당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고, 베트남이즈 아메리칸도 먹어,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가보고, 멕시칸 아메리칸도 가보고, 이렇게 씨푸드 레스토랑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메뉴도 물어봐서 이게 뭐냐라고 먹어보고 굉장히 레파토리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고,
그러면 대강대강 이런 음식은 이럴 때 맞고, 그런 그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어떤 그런 그이 기후라든지, 이래서 기온은 어느 정도 된다, 내몸 컨디션이 어떻게 된다, 어제는 뭘 먹었다, 오늘 아침에는 뭘 먹었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메뉴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조금 길어지니까 두 가지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얘기할 게 생기면은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조언해 가지고 넘버 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 뭐냐면은 그 레스토랑 이게 아니라, 그럼 집그 레스토랑 항상 가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직장 한다, 비즈니스 한다라고 하면 점심은 사 먹어야 되겠죠, 밖에서. 그럼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데 최소한 이 아침 저녁은 집에서 가서 먹을 거 아니야,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그 사고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뭘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뭘 해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그 정말 뭐 지금 어떤 그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목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입맛이라든지 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음식 섭취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음식을 만들 때 진짜 재료야 몇백 가지 재료가 있고 몇백 가지 그 조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표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 후덥지근하고 덥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짭짤하고 좀 이렇게 그 오일리하지 않고 좀 매큼한 이런 게좀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식 그 목표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그뭐 예를 들어서 좀뭐 이렇게 뭐 쫄면을 먹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냉면을 먹고 싶다라든지, 그 냉면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어떤 그 만족을 주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냉면 이렇게 그 뭔가 상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먹고 싶을 때그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자꾸 이렇게 한국에 가서 냉면을 먹어야 되는구나, 한국 레스토랑에 가서 냉면을 먹어야 되는구나, 냉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미국 바닥에서, 미국 쇼핑센터에서 그 재료를 사온 다음 그걸 냉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어떠한 그 상황, 기후라든지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맞게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땡기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짭짤하고 조금 시큼하고 그러고 그 땀을 많이 흘렸으면은 좀 물기가 좀 많고 그러고 그 기름기가 없는 것을 지금 몸에서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식초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한국의 고추장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큼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많아요. 멕시코계 그 소스라든지, 타일랜드계 소스라든지, 베트남계 소스라든지. 그렇게, 그리고 면도, 냉면, 면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면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굳이 냉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Korean style sour and salty 누들 먹지 않더라도 Korean style을 익스클루드를 해서 sour and salty 누들만 만들고 먹으면, 굳이 Korean style로 해서 Korean style 그런 거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잡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그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런 맛을 내는 재료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한국 식당에 안 가더라도
미국 쇼핑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살수 있고, 아시안 그 슈퍼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런 거를 굉장히 먹고 싶다. 코리안 스타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군요. 그럼 욕망이 없어지면은, 이래서 욕망이 있는데 그걸 못 먹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답답하고 그게 남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음식 문화에 적응을 못 한다라고 하는 일대 결론을 일으키게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빨리 그걸 없애는 방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것이 바로 그 미국 생활을 적응의 자기 자신, 미국 음식 문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는 뭐냐면은 적당히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적당히 적응을 하려면은 미국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메뉴의 다양함을 알고 맛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미국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가장 그것이 그 자기의 컨디션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많이 트라이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레파토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몸에서 이런 음식이 땡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코리안 스타일로 안 만들더라도 비스무리한 그 인그레디언트 재료 같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을 경우에는 굳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빨리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음식 적응에 대한 이제 나의 생각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다음에 더 그런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제 2편으로 해서 업로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